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입니다.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불법 유턴을 하더니 골목길로 급하게 진입합니다. 이어 양쪽에 주차된 차량 사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쪽 차량 문을 긁고 지나갑니다.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구급차를 세우려고 앞을 가로막았는데도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. 차가 계시는 분이 막 항의하신 것 같아요. 그거 나가서 우회전하는 데가 있어요. 바로 우회전해서 나갔대요. 지난 1일 오후 4시쯤 사설 구급차 운전자 47살 조모 씨가 낸 뺑소니 사고입니다.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0여 분 만에 자신의 집에 있던 조 씨를 발견했습니다.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%가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조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 300m 떨어진 인근 선별진료소까지 운전으로 오갔는데 당시 구급차의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. 조 씨는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음주운전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막 안하무인이구나. 막 잡혀서 와서 막 실경이 하고 그 있었을 때 한 바퀴 도는가 또 있더라고. 경찰은 조 씨가 구급차 운전을 마치고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입증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시은입니다. 더 많은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SBS 뉴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기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